KT 화재 발생 6일째 통신 부도 사태를 부른 현장을 찾았습니다. KT 들어가는 길이라고요. 회사가 7개 왔어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진입로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 상황. 거리 곳곳이 불에 탄 통신 케이블을 복구하는 작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하시는 게 무슨 작업이에요? 네. 아, 일반 전화예요. 일반 전화? 네, 일반 전화 사진. 이거 그러면 복구하는데 얼마 정도 걸려요? 그거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우리 것만 하니까 각자 맡은 것만 하는 거니까. KT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화재로 인한 피해도 심각해 보입니다. 밑에 탄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우리가요? 예. 35m? 35m? 그럼 밑에 저기 KT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하통신구에 KT 직원이 없다는 뜻밖의 이야기. 그렇다면 불에 탄 통신 케이블 복구 작업은 누가 맡고 있는 것일까? 그럼 광 케이블 복구랑 이런 건 누가 하세요? 광 케이블은 광 다네요. 광 케이블은 광 다네요. 협력업체에서 했는데. 광 케이블도 협력업체에서? 그럼 KT 분들은 뭐 하세요? 분들은 나름대로 하겠죠. 희한하네. 이게 아 그래요. KT 직원들은 다 할 필요 없어. 직접 현장에 들어가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아, 차량 금지입니다. 아, 못 들어가요? 네, 못 들어가요. 서용하지 마십시오. 아 예. 저희 좀 빼고 나한테. 아, 그 정해진 풀단만. 네. 어디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KB 이제 산에 산해방밖에 안 됩니다. 사내 방송이요? 아, KB. KBN. KBN이 뭐예요? 저희 사내 방송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 저희 기자분들 출입 못 하신 거예요? 아, 외국 기자를 못 들어가요? 전혀 한 번도 가신 거 같아요. 네. 왜 못 들어가요? 네, 막고 있어요, 지금. 어차피 좋은 기사 안 내면 하시기 때문에. 외부 언론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KT 사내 방송은 대체 무슨 취재를 하고 있다는 것일까? 가능한 만큼이라도 촬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찍으시면 안 돼요? 저것도 찍으면 안 돼? 왜요? 저거는 찍어도 되잖아요. 온몸으로 카메라를 가리는 KT 직원들. 땅속 깊은 곳,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가리면 가릴수록 의심이 짙어집니다. KT 직원들은 연구 청빈자 행위업체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불만은 다 많죠. 뭐. 상황이 아주 뭐 대주리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통로는 좁고 이래가지고 막 안 좋아요. 엄청 인력들도 안 좋고 막 그런데 자꾸 사람을 갖다 붙이니까. KT 화재 복구 현장에 투입된 하청업체 직원이 촬영한 영상을 비리수첩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폭 2m의 통신구 양쪽으로 불에 탄 통신 케이블이 보입니다. 통로가 좁아 통신 케이블과 사람들이 한 대 뒤엉켜서 작업해야 할 정도입니다. 기술이 있잖아. 아무도 미끄러져 이런 데는 그런 게 조심해야 돼요. 조심 천천히 가야 돼. 빨리 가면 미끄러지면 사고나. 가는데 매일 상해.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KT가 밝힌 복구 작업 인원은 약 1,500명. 하지만 KT 직원의 수만 따로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KT 현장 직원은 예고된 인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돼요, 크기가. 뭐 화재 이런 얘기는 없었어도 야, 이런 식으로 정말 시설 투자를 엉망으로 해갖고 회사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 농담으로 많이 했습니다. 통신은 무선 뭐 5G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하가 문제다. 이런 얘기는 뭐 KT 지금 CM 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 얘기죠. 지하가 문제다. 예, 통신구 관리, 맨홀 속 내에 있는 케이블 이런 것들이 그 과거처럼 원활하게 대개체 안 되고 자꾸만 방치되고
안 좋은 상태를 아는 데 방치하고 있는 거죠. 통신 케이블밖에 없는 지하. 게이트는 이곳을 어떻게 방치했다는 걸까? 수도권의 한 통신 맨홀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무료니까. 드디어 KT 지하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곳이 정말 통신 맨홀이 맞을까? 들어가겠습니다. 네. 냄새가. 아유, 밑에 또 발판이 있을 거예요, 바지가. 통신이 되거든요. 와, 정말 심한데 여기? 네? 너무 심해요. 와, 정말. 사다리를 타고 지하로 들어선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산처럼 엉켜 있는 선들이 눈에 띕니다. 글씨가 나오면 하청업체 직원들에겐 일터인데도 물 위엔 각종 오물까지 떠다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런 장화를 신고 들어와서 악취도 많이 나지만 최소한 뭐 들어와서 작업을 빨리 하고 나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조명 꺼봐. 잠깐 꺼보세요. 해봐. 아, 좀 이게 빛이 없어 완전 이런 식의 네. 작업장이네. 전부 다는 아니면 여기는 이제 입구는 여기고 저쪽이니까. 주실래요? 아, 이게 헤드랜턴 키샤에 이런 정도로만 보이고. 그렇죠. 더 큰 문제는 통신 케이블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안전볼 놨어야 돼요. 뭐 땅속에서 하든 우에서 하든 안전볼 써야 되는데 이 케이블이 지금 이 많은 이런 케이블들이 이제 이게 저게 다 해버리면 이게 꺾여진다는 거죠. 꺾여지면 이 광은 꺾어지면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인데 이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아현동 그 불난 화재는 그거는 빙상의 일가일이라 봐요. KT에서는 이 작업 여기 그 지하 통신구 맨홀 상황 이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연말되면은 순수익이 뭐 몇 조 몇 수십 조가 났다고 주주들한테는 났다고 항상 연말되면 방송은 나오는데 KT에서는 이 시설 투자 예산은 전혀 안 해요. 이런 내용을 알아도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도 전혀 시설 투자를 안 하고 이 선로를 관리해야 되는 팀장이 핸드폰 강제적으로 많이 팔게끔 선로 쪽에 전혀 신경 안 쓰고 핸드폰만 많이 팔으면 진급되고 좋은 데 가고. 이번엔 물속에 떠다니던 줄이 다리에 걸렸습니다. 작업 중에도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맨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 KT가 관리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이 사다리에도 있어요. 근데 맨홀에 가면 이 사다리조차도 없어요. 없는 데가 다 부서졌는데? 아, 이 정도 부서진 거는 뭐 부서졌다고 얘기도 뭐 안 하는 저 부서졌지. 원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돼 있어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는 부서졌는데 근데 그나마 여기는 이거라도 들어있지만 맨홀 100개를 열으면 30개도 들어있을까 말까 그래요. 나머지는 없어요.